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지혜 문학 다섯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 문학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히브리 사람들,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다섯 권의 책을 통해서,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이제 세 권이죠. 지혜 문학이 세 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계속 이어받으면 감사하겠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예,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 문학을 통해서 문학적인 그런 구성이나 그런 조직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5주차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고유번호 BT380 The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을 이제 2024년 봄학기에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강의고, 항상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시편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합니다. 지혜문학의 그 다섯 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다섯 권으로 이제 성경에 되어 있고,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좋은 판단과 좋은 훌륭한 결정을 하기 위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움직이는 거죠. 예,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make 하느냐, 그 decision을, 좋은 결정을,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메이크 하는 그런 어빌리티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 문학 중에 지금 기독교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순서는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런 통치가 임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갖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 실제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두 번째, 100%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고난을, 환난을 갖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서퍼링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사단은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한 그 결과에서는 내가 나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의 결론은 Human beings created by God are created for God. By God, for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being. 그러니까 창조주, 크리에이터는 모든 상황에서 worship,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욥기입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 욥기를 마친 다음에 시편 첫 번째 파트를 했습니다. 시편이란 무엇인가? Songs of Praise, 찬양 노래집이에요. 시편은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며, 그 여러 사람들이 작곡 작사했던 노래를 모았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한 시간이나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한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C 1400년에서 BC 600년 사이, 거의 10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이 구전으로 노래로 불렀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그 책을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이 그것을 만들면서 본인이 74편의 그 삶, 그 시편을 그 다윗 왕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작곡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0편의 시편 중에 50%를 다윗 왕이 기록을 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노래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네 명의 특별히 이제 밝혀진 저자는 네 명입니다. 그킹 오브 데이빗, 다윗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편 중에 50%에 해당하는 74편을 만들었고, 아삽이라는 분은 워십 뮤지션,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예배의 음악 담당자였습니다. 이분이 12편을 만들었고, Descendant of Korah, 코라의 후손인데, 뭐 코라라는 그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거는 구약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의 후손이 이제 그 다윗 왕 시대에 아삽과 같이 워십 뮤지션이었습니다. 예배 담당자. 그래서 코라의 후손들이 10편을 기록했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두 편을 기록해서 밝혀진 저자는 이렇게 다윗 왕, 아삽, 그리고 코라의 후손들,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네 부류가 밝혀졌습니다. 그럼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개의 파트,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1장, 이런 식으로, 1편에서 41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편, 2편, 3편, 4편, 5편,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내용과 유사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제네시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세상, 이런 것의 관계를 1장 1편에서 41편이 다루고 있고,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살베이션, 구원과 그리고 리스토레이션,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에 유사한 것들이 2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죠. 그리고 레비티커스, 그 레위기라고 하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데,
73편에서 89편이 그 내용과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Numbers,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수를 시는 거죠. 국민의 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 그러한 출발의 준비를 하는 것이 민수기고, 듀라노미, 예, 이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나오는 신명기입니다. 드로라노미, 예, 발음이 이게 지금 라틴어 계통이라 드로라노미, 예, 찬양과 감사.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받는,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새로운 신자, 명령의 명자,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받는, 새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하는, 예,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편은 노래 모음집인데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나눠진 게 성경의 모세 오경처럼 이제 다섯 개의 성경으로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문학적 그 특징은 뭐냐면 내러티브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구술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나의 처지도 한탄하며 하지만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narrative construction의 구조가 되어 있고, parallelism은 이제 병행구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 똑같은 말도 하지만 유사한 단어로 배열을 하는 parallelism이 있고, sigh-poem이라고 해서 탄식, 한숨을 짓는 탄식.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한이라고 그러죠. 한. 그래서 문학적 그 특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첫 번째 파트를 이제 일반적인 것을 복습했는데 오늘은 시편의 두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했을 때 구약의 다섯 권의 성경, 모세 오경의 제네시스에서 창조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앞부분은 같지만 어떠한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다르냐면 제네시스가 창세기인데 이것을 다섯 개의 절기, 그러니까 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제사의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엑소더스로 넘어갈 때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1월 달에 지내는 그런 축제인데 이게 부활절하고 비슷한 개념이 될 수가 있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 새롭게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의 역사로 들어간다. 예, 재창조의 개념도 되고 새 출발의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일부를 제네시스 성경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패스오버, 유월절에 특별히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파트고,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축제죠. 예,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나의 백성을 돌려달라, 나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패스오버가 되고 애굽을 탈출한 뒤에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안식일을 정하는 건데 매주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서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안식일에 100%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또 부르는 찬양, 노래집이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 추석 같이 많은 것을,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할 때
민수기의 개념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부림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푸림이라고 그러는데 12월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더서의 그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는 관료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멸종시키려고 왕에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왕의 왕비로서 그것을 막고 그러면서 하만을 이제 내모는 그것을 축제하는 근데 잘못하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종될 뻔했는 전멸할 뻔했는데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때 그 기념하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권의 성경의 내용과 다섯 개의 그 절기 축제 이거와 연관성 있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1편에서 41편 여기까지만 이제 이번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파트를 다루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나머지 두 주 안에 이 나머지를 전체를 다루어서 여러분이 시편을 다 읽어보실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장편 중에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가 이것만 다루는데도 4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성도 사실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텐데 대차대구법이라든지 병행구라든지 이런 문학적 구성은 여러분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후렴 부분이 있잖아요. 네, 후렴 부분이 이제 리피테이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렉처 5 그 이번 주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그래서 일부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일부 파트에서 1편에서 7편까지 8편에서 17편 그리고 18편에서 22편, 23편에서 41편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1편에서 7편은 주로 무엇을 다루는가? 예, 그거는 축복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편에서 7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 중에서 다섯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다섯 파트 중에 1편은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그 창조의 개념이죠. 그 창세기 1부를 또 네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거부하는 거죠. 복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키드맨,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인정하며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분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챕터 1에서 7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챕터 8에서 17, 원 파트에 시편 1편에서 41편에 이것을 네 개로 나눴을 때 두 번째는 여호와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The name of Jehovah.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림을 받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느냐면 나중에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자신이 태어났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원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었거나 그 사람의 책임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이 부모님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짓잖아요. 결국은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챕터 8에서 17에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정체성, 여호와란 누구인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모음집이니까 찬양의 노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을 강론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또 다루도록 하고, 세 번째 파트는 18에서 22, 18편에서 22편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이 맺히고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강인함, 위대하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세 번째 파트고, 이제 1부의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내가 만약에 그 양이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셰퍼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편에서 7편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처음에는 창조주와 사람과의 관계, 의인과 악인, 그리고 창조주와의 관계, 그 창조주는 누구인가? 창조주는 어떠하신 분인가? 그 창조주는 강인하시고 위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다. 그래서 그 창조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흐름으로 일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일부에서는 의인의 삶을 조명하는 거죠. 악인의 삶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대조, 컨트라스트가 되잖아요. 대조적으로. 그래서 목적은, 메시지는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일부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여호와의 위치, 여호와의 역할, 그런 것은 무엇이고 사람은 여호와에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두 번째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로 찬양을 하는 파트가 나눠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와 땡스기빙이죠. 감사하는 그런 프레이징이 이제 나눠집니다.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여호와에 대한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챕터 1, 2, 7이죠. 1편에서 7편까지는 여호와 and man, 사람과 여호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 1장 2절에 On his law he meditate day and night.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히즈 로우를 날마다 주야로 날과 밤마다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의 정의죠. 그러면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바람에 부는 wind blows away,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blessed man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럼 wicked man은 누구냐? 마치 또 wind blows away, 바람에 부는 그 날라다니는 겨와 같이 중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삶에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건 즐거움이 있던 행복이 있던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악인은 기쁠 때는 교만해지고 슬플 때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좌절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1챕터 1, 2, 7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저거 됐네요. 예. 키아스무스인데 키아스무스 챕터 1, 2, 7의 literally characteristic 그 문학적 특성 구조는 첫 번째는 이제 교차대구법 키아스무스죠. 그러니까 양쪽 거를 컨트라스트 해가지고 비교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 탄식, 서퍼링, 고난에 대한 그 한이 맺힌 그런 그 문학적 기법이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챕터 1, 2, 7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의인과 악인의 관계가 이제 교차대구법으로 나와 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부의 챕터 1, 1편에서 7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챕터 8 to 17, 예, 두 번째 파트는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겪지만 결국은 praising Lord,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러한 구절로 이제 praising Lord를 합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그 찬양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보면 your name이라고 되죠. 근데 8편은 1절에서 9절까지예요. 근데 8편의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8장의 8편의 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럴리즘이 되는 거죠. 병행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8편의 첫 절은 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강조죠. 예, 강조로서 패럴리즘을 쓰면서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your name,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죠. 그리고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보다 부모님의 그 의지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Your name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챕터 8 to 17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아이덴티티, 여호와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도 이제 문학적 특성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패럴리즘, 병행구조, 똑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셀베이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처음에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유월절 패스오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제네시스,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여기에서 두 번째 파트인 8편과 17편에서 이제 여호와의 정체성, 여호와의 그러한 역할,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18 to 22. 여기는 감사예요. 우리가 처음에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어요. 시편 1편 2절에. 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람에 부는 그런 겨와 같다. 이 쌀을 우리가 타작하고 나면 쌀 알맹이에 씌워졌던 껍데기, 쌀 겨라고 그러죠. 그 겨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작을 하게 되면 겨가 날아가고 쌀만 남죠. 그것처럼 악인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수확을 했어도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태도가 이제 시편 18, 18편에서 22편까지 흘러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세 번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반석이에요. 단단한 반석은 아주 단단하죠. 그리고 포트리스 요새고 그리고 나의 그 피할 나를 건지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한 것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씨와 같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구원을 혹시 받을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러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그런 마음 안에 그 불안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피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피할 산성이 되기도 하고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구원의 뿔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잡을 수 있는 그 사슴의 뿔과 같은 그런 역할을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만드냐면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고난과 세상이 주는 험난한 일들에 바람에 부는 겨자씨와 같이, 아, 겨자씨가 아니라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으로 반석같이 산성같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거죠. 구원을 하신 것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구원의 자리에 못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 걱정도 없나 봐. 저 사람은 너무 힘들 텐데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해하지? 이런 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반석과 같고 그리고 내가 어려워도 피할 산성을 여호와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다. 이것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19편 14편에 나와 있습니다. 19편 14편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나이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편 2편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를 높이죠. 19편 14편에도 보면 May the words of my mouth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리고 meditation of my heart 내 마음의 묵상이 예,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열납 여호와께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환경을 환경에 내가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릴라이온 의존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21편 13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여호와는 굉장히 강인하시고 능력의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릴라이언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22편 28절에 보면 For dominion belongs to the Lord and he rules over the nations. 그러니까 세상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거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이다. For dominion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rules over the nation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주권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챕터 2에서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존재, 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Your name, identity.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그 여호와에 대해 감사한 거죠. 그 여호와가 이러한 능력자이시고 뭐 능력자라는 표현이 조금 맞진 않지만. 우리가 단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산성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감사하다는 주제의 찬양 노래들이 시편 18편에서 22편에 흘러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런 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그런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다뤘으면 세 번째 거기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세 번째의 문학적 구성은 리피트예요. 반복하죠.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돌이죠. 나의 요새,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반복적인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리피트가 리피테이션이 많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반드시 올라가는 것만 보다는 뭔가 이렇게 점진적 운행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문학적 특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편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네 번째 파트가 23편에서 41편으로 컨포메이션 확신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만드셨고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됐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만드신 그 여호와를 감사하며 내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산성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반석 구원의 뿌리이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컨포메이션 하는 그 파트가 23편에서 41편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23편의 1편은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으로서 여호와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여호와를 컨펌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나를 푸른 초장에 니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니우시는 거는 내가 양인데 푸른 초장에 가서 먹고 편하게 쉬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훌륭한 선한 셰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23편 3절에 보면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나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셀프 센터드 된 죄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을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도록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의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때 이 부모님이 당신을 나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께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다시 형성시키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부모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러한 자식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로부터 복을 주는 부모로부터 복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호와는 어떠신 분인가? 우리를 다시 리스토어 시키는 거예요. 리셋 시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서 만약에 작동하다가 잘 안 되면 리세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리셋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껐다 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잠시 이제 껐다 키듯이 우리의 영혼을 리스토어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 작동하는 것을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Your Lor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찌 보면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지침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셰퍼드가 목자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에 뉘우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잊어버리듯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 그 셰퍼드는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우리 궁뎅이를 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Comfort me.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 분량만큼, 내가 반항하는 분량만큼, 내가 딴 길로 가는 만큼, 그 분량만큼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wisdom 했을 때 make good decision and judgmen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isdom, 지혜는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호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 호위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절에 보면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 그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도 나를 안위하시는 그분은 그 여호와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의 컵에 오버플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4절에 보시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으세요. 어노인팅 한다고 그러죠. 그 권위를 허락하시죠. 나에게 나 한 사람만의 구원, 셀베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리스토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세요. 어떻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2000년 전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 머리나 어디에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기름으로 닦아주는 그런 일도 나타나요. 그것은 자신이 모았던 그 사막지대에서 기름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어떤 안과 눈에 바르면 눈의 질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영적인 회복,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것을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머리에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으로 어노인팅 하시고 그리고 그 기름바른 제 마음의 영적인 상황이 오버플로우 됨으로써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가 오버플로우 됨으로써 전달되어지도록까지를 여호와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퍼메이션 하는 것이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문장처럼 쭉 읽어 내려가면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은 나를 편안하고 충분히 나를 위한 그런 푸른 초장,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일이 되었을 때 나를 다시 리세팅 하시는 그러한 분이고, 그것을 지팡이와 맞대기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는 그럼으로써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머리를 통해서 권위를 주시면 나는 그 영적 권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한 편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한 편의 문학적 구조는 아이덴티티,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의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그 아이덴티티를 문학적 구조에서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권위의식, 권위예요. authorization,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근데 권위와 권위의식은 다르죠. 그리고 권위주의는 더 나쁜 거죠.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권위,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모라든지 뭐 어떤 그 능력,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에 의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인간들이 정하진 않았지만 인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authorization, 권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spirituality, 그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배우지 않았어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지혜자는 다릅니다. 지혜자는 좋은 make a good decision judgment이죠. 지혜자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예요. 학력이 높다고 지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객관적 기준이고, 하나님은 바로 영적 spirituality를 가지고 authorization을 주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게 마지막에 문학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번 다섯 번째 강의는 이렇게 시편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파트에 네 개로 나눠진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시편은 150편인데 그 150편을 다섯 개 파트로 나눴어요. 그 다섯 개 파트의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렇게 그것을 구약의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런 흐름으로 또 비유하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실 것은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 다섯 개의 구약의 첫 번째 다섯 개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150편 안에 이 다섯 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시편의 다섯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 그 성경 구절과 그리고 문학적 특성, 이렇게 두 개로 비교하면서 네 개의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섯 번째 강의인데 시편의 그 세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트를 다루면 시편 150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이 이제 중간고사 기점으로 두 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스트럭처,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키워드,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지혜 문학을 완성하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혜 문학을 배우는 것, 지혜가 생겨야 돼요. 이제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여기서는 지금 지난주에 과제를 기록이 돼 있네요.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어차피 그 강의 안에 과제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 과제를 보시면 다섯 번째 어사이먼은 시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50편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이 다섯 권이 성경의 어느 성경과 유사한지, 첫 번째 파트는 그러니까 성경 다섯 권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다섯 권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어사이먼은 이 다섯 파트로 나눈 것을 다섯 개의 절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절기로 절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사이먼은 시편 23편, 시편 23편의 이 성경 구절을 6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를 성경 구절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어사이먼은 크게 보면 두 개죠. 시편을 다섯 파트로 나눴는데 성경과 절기를 쓰는 게 1번과 2번이고, 세 번째는 이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까지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의 마지막에 제가 위클리 어사이먼을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강의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